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세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 공존하는 곳. 고대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현대인들에게는 신비의 대상이 된 곳. 동서 교육의 중심지로서 화려한 도시 문화의 꽃을 피운 고대 왕국 시리아를 찾아갑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역사가 무려 4,000년이나 됩니다. 시리아 대통령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2011년 현재 다마스쿠스는 독재 항거하는 시위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동방의 눈, 세계의 화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무역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남서쪽에 위치한 다마스쿠스는 아라비아 반도와 지중해를 잇는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화려한 역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하미디의 수쿠입니다. 수쿠는 아랍어로 시장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길이 500m가 넘는 하미디의 수쿠에는 수백 개의 상점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사막을 넘어온 대상들과 지중해를 건너온 유럽의 상인들이 만나 무역을 했던 곳 하미디의 수쿠는 국제무역도시인 다마스쿠스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다양한 먹거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것이 아랍식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케밥입니다. 케밥은 닭고기나 양고기를 야채와 함께 싸서 먹는데요.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다마스쿠스는 1979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걸작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우마이야 사원입니다. 서기 705년 우마이야 왕조가 세운 이곳은 세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데요. 19세기 후반 대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지만 건물 정면의 벽화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원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뭘 하나 봤더니 손발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정갈히 하는 이슬람의 전통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이곳은 성지 순례를 온 신도들로 1년 내내 북적입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이들 중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남쪽 벽에 세워진 미흐라브입니다. 이슬람 성지인 메카의 방향을 표시한 미흐라브는 신자들에겐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우마이야 사원이 성지로 추앙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의 무덤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이슬람교에서도 성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잠들어 있는 기독교의 선구자 세례 요한. 그것은 어쩌면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 다마스쿠스의 상징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마스쿠스가 4천년 넘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수도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동서교역로는 사막 한가운데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심한데요. 다마스쿠스 북동부의 이 황량한 사막에 고대 상업도시 팔미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로 변했지만 16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동서양 상인들이 운집하던 거대한 상업도시였습니다. 팔미라는 사막의 궁전이라 불리며 번영을 누렸죠. 도시 입구에는 높이 9.5m, 길이 1300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로마식 열주대로가 이어져 있는데요. 당시 도시 규모가 짐작이 됩니다. 기둥에는 건설 자금을 댄 기부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기둥이 750개에 달했다고 하니 엄청난 규모입니다. 팔미라의 길 옆에 이게 열주가 쫙 늘어져 있습니다. 이 돌기둥에요.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계속 파져 있는데 발굴 당시에는요. 여기까지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모래에 의해서 이게 파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둥 아래엔 돌로 만든 배관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돌의 용도는 바로 하수관입니다.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하수시설을 만들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아시스를 끼고 있는 팔미라는 사막의 거점 도시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아시아 대륙 진출을 노리던 로마 제국에게도 이곳은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죠. 결국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 원형 극장도 당시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벽이 있었던 곳에는 거대한 광장 같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팔미라의 시장이었던 아고라터입니다. 동쪽에서 중국, 인도, 페르시아에서 다마스쿠스와 로마로 향하는 대상 행렬들의 중간 기착지로 팔미라는 발전을 거듭합니다. 팔미라는 로마 제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막의 거대한 상업도시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사막의 궁전 팔미라의 영광은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돌기둥에 팔미라 장수들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지 말고 독립을 하자. 명령만 내리면 로마를 물리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팔미라의 세력이 커지자 내부에선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3세기에 집권한 제노비아 여왕은 정치력과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로마와의 관계가 악화됐고 272년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군대를 파견해 팔미라를 격파하고 맙니다. 로마 제국이 일으킨 팔미라를 300년 만에 스스로 파괴한 것이죠. 그 후 팔미라는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시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팔미라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게 됐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대지진과 사막의 교역로가 바뀌면서 모두들 이곳을 떠나고 1963년 발굴되기 전까지 팔미라는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팔미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건축물인 벨 신전입니다. 바빌로니아 최고의 신 벨은 로마의 주피터나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진 제단이 벨 신전의 시초입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피터 신전으로 개조됐고 비잔틴 제국 점령기엔 교회로 사용됐습니다. 벽에는 당시 그려놨던 성화와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요. 이슬람 제국 점령 시 이슬람 사원의 흔적인 메카를 향한 미흘라브가 벽에 남아 있습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신화와 건축 양식이 녹아있는 벨 신전은 당시로선 첨단 건축법이 도입된 건축물이기도 했습니다. 벨 신전 벽을 보면요, 흉측하게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구멍에는 커다란 쇠뭉치와 그 다음에 납을 박아놨던 자리입니다. 각 모퉁이마다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진이 났을 때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걸 박아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방진장치 같은 것이었죠. 지진으로부터 벽도 보호했지만 이런 커다란 돌기둥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 구멍을 내고 직각으로 커다란 철을 박은 다음에 납으로 메어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11세기에 일어난 대지진을 피할 수 없었고 팔미라는 모래 속에 묻히고 맙니다. 팔미라 서쪽에 사막지대입니다. 황량한 모래벌판에 돌로 만든 건물들이 띄엄띄엄 서 있는데요. 묘지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이곳은 팔미라인들의 공동묘지 구역입니다. 탑처럼 만든 이 무덤은 팔미라만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데요. 벽에 홈을 파고 시신을 넣은 석관을 차곡차곡 쌓는 형식이죠.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만 약 400여 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공동묘지로 추정됩니다. 지상의 무덤도 있지만 지하 묘지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좀 전에 본 무덤보다 더 화려하고 공간도 꽤 넓어 보이죠? 신분이 높은 가문의 가족 묘인 것 같습니다. 무덤을 꾸민 화려한 장식들입니다. 사후 세계를 믿었던 팔미라인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을 겁니다. 영혼을 갈구했던 팔미라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1980년 유네스코는 팔미라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다시 차를 달려 이번에는 시리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약 110km 거리에 있는 또 하나의 고대 상업도시 보스라를 찾아가는 중이죠. 보스라의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로마식 열주대로인 카르도였습니다. 서기 106년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뒤 500년 넘게 로마군의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보스라엔 수많은 로마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식 원형극장입니다. 요새화된 로마 극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이 통로 정면에 바로 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문이 없습니다. 대포로 쏘게 되면 바로 문이 부서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바로 틀어서 우측에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극장에 왜 이런 장치를 만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보스라를 둘러싼 끝없는 침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엔 극장이지만 전시엔 요새로 활용했던 것이죠. 기나긴 복도를 지나자 거대한 원형 극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만든 15,000석 규모의 관중석과 무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로마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중앙 무대는 시리아와 로마를 대표하는 석재와 색감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앙 무대의 대리석은 로마에서 직접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이러한 석재를 로마로부터 운반할 수 있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2세기 말에 세워진 이 극장은 이 지역에서 나는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무대와 관중석 등 기본 구조가 거의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의 열주랑은 보스라 극장에서만 볼 수 있고요. 좌석 위에 귀족들의 특별석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계단 밑으로 빗물이 고이기 쉬운 구조를 감안해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볼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석 앞에 작은 구멍들, 이건 또 뭘까요? 자, 로마 사람들은요, 장기를 꽤나 좋아했나 봅니다. 이 관중석에 앉아서 공연은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기를 두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장기판이 있고요. 저 앞에도 장기판이 있습니다. 사실 보스라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침략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슬람군이 만든 외벽 덕분이었습니다. 7세기 초 보스라는 로마에 이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극장이 필요 없었던 이슬람군은 견고한 외벽을 쌓았고 그 둘레엔 해자를 파서 이곳을 요새로 활용했습니다. 로마군과 십자군의 침공을 모두 막아내고 무려 1800년 동안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방어 시스템 덕분이었죠. 보스라는 이렇게 기원전 1세기부터 약 400년간 농업과 상업 중심지로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1980년에는 보스라 구 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유적지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치된 것이죠. 보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에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중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1800년 전 로마인과 보스라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긴 돌과 작은 돌을 얼기설기 이어붙인 천장을 비롯해 전체적인 구조는 옛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도시로 날아온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마당 주위로 방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로마식 집 구조입니다. 돌로 만든 물통이며 세라믹 항아리 등 고대 보스라인들의 생활용품이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시원하네. 돌로 만든 집이라 참 시원한데요. 벽에 페인트칠을 했고 바닥엔 양탄자를 깔았지만 구조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1800년 된 고택에 철제 침대며 장롱, 전화기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이 무척 낯섭니다. 이 집에는 3대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가장은 전통 배틀로 각종 공예품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는 이들의 사정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점점 더 훼손되어가는 유적을 생각하면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과거의 문명과 새로운 문명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 번영을 누렸던 팔미라와 보스라. 이제는 쓸쓸함만 남아있는 고대 도시의 모습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역사와 문화도 낡고 흉물스러운 폐허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